복지 정책을 강화해도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복지급여도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어서 양주시가 두 손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양주시 복지지원과의 박혜련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청 복지지원과장 박희린입니다. 예, 양주시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해마다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어떻습니까? 복지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원 변동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 변동 사항 등의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엉뚱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이면 안 되는 일일 텐데요.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타서 쓰는 가구를 발견하면 신고를 좀할 수가 있다는 건데,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궁금하고요. 포상금의 규모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면 부정수급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와 부정수급 사항을 작성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나 양주시청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데요. 환수 결정액의 최저 4%에서 최대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신고도 가능하나 포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네,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막는 일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요. 이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공적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자는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등 복지 재정 누수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이었습니다.